지금부터 알뜰 식자재몰 웹사이트 제작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업할 폴더를 바탕화면에 만들어 주세요.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 폴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수험자 비번호로 된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아직 비번호가 없으니까 알뜰 식자재몰이라고 주제 제목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서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폴더를 바탕화면에서 알뜰 식자재몰 폴더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알뜰 식자재몰 폴더가 열렸습니다. 이제 왼쪽에 탐지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 새 파일, 새 폴더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index.html을 만들어 볼게요. index.html 엔터를 누르면 오른쪽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그럼 실제 우리 탐색기에서도 index.html 파일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뜰 식자재몰 폴더를 이렇게 열게 되면 안에 index.html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형식에 맞춰서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독 타입을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HTML 태그, 그 아래로 헤드 태그, 그리고 그 아래로 바디 태그를 먼저 잡아줍니다. 네, HTML5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시멘틱 태그들로 각각의 영역들을 잡아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 태그 안에는 먼저 메타 태그를 사용해서 이 웹사이트의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설정해 줍니다. UTF-8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탭 메뉴의 이름이 될 타이틀까지 달아줍니다. 알뜰 식자재몰이라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을 때는 여기 변경사항이 원래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 검정색 점이 뜨는데요. Ctrl S를 눌러서 저장하면은 변경사항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레이아웃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맨 처음에 시험 문제를 확인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 바디 태그 안에는 헤더 태그가 필요합니다. 헤더 태그 안에는 저희가 로고와 메뉴들을 넣을 거고요. 그러면 로고 자리, 메뉴 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div 태그를 사용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div 클래스 탑이라고 일단 하나의 div를 잡아줍니다.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로고랑 메뉴들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로고 자리도 마찬가지로 div 태그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붙여줍니다. 로고라고 붙여준 다음에 여기에는 로고 자리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div 태그로 메뉴 자리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div 태그로 만들기 전에 메뉴 같은 경우에는 nav, 내비게이션 태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 자리는 네이브 태그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헤더 태그가 끝나는 부분은 이제 A 영역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A 영역 끝이라고 주석을 달아줄게요. 헤더 태그는 A 영역 시작. 네, 그러면 A 영역이 끝나는 부분 아래에는 이제 B 영역이 시작되면 되겠죠. B 영역은 바로 이미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이미지 슬라이드를 태그를 잡아주고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B 영역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 영역이 끝나는 구간을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C 영역입니다. C 영역에는 바로가기 공지사항 갤러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div 태그로 잡아줄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은 바디랩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바디랩이라는 클래스를 붙인 다음에 바로가기가 하나, 그리고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하나, 하나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레이아웃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위쪽에는 div 태그를 사용해서 div 클래스 태그를 사용해서 숄트컷을 잡아줍니다. 여기는 바로가기 자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하나로 합치고 있는 컨텐츠라는 클래스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라는 div 클래스를 잡아줄 거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클래스로 공지사항 자리, 그리고 그 아래다가 갤러리 자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자리. 그러면 여기 바디랩 부분은 바로 C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바디랩이 끝나는 부분도 여기 div 태그가 받친 부분을 C 영역의 끝으로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 영역에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요. 여기에는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가 한 영역에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이고, 오른쪽에 패밀리 사이트는 따로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쪽 두 개를 묶어줄게요. 그래서 div 클래스를 사용해서 버튼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메뉴 자리에 대한 div 클래스, 버텀 메뉴에 대한 div 클래스,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div 클래스 아래에다가 새로운 div 클래스를 만들어서요. 여기는 카피라이트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버텀이 끝나는 태그, div가 끝나는 이쪽 태그 아래에다가 네, 새로 패밀리 사이트 태그를 만들어 줄게요. 패밀리 사이트. 패밀리 사이트 자리까지 표시 완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한 뒤에 우리가 크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폴더로 가서 index.html을 크롬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크롬으로 열어보면 각각의 자리들이 그냥 텍스트 형태로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크롬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연결 프로그램 구글 크롬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영역들을 실제 레이아웃에 배치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CSS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왼쪽에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CSS라는 폴더를 저장해 줄 거고요. 엔터를 누르면 바로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단추 새 파일을 클릭하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다 style.css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오른쪽에 새로운 편집기 창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창을 나눠서 볼수 있도록 분할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style.css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분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도 이 창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네, 이렇게 이 탭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을 누르고 있는 채로 이게 오른쪽에 딱 보일 때 놔주면 됩니다. 그럼 창이 두 개로 두 개의 파일이 한 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style.css 폴더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글을 이 파일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셋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utf8이라고 캐릭터 셋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css 파일임을 알리기 위해서 네, 주석 처리로 css 다큐먼트 라고 책처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지금 파일의 탭의 오른쪽에 보면은 또 변경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Ctrl S 둘을 넣어서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CSS 파일을 index.html에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헤드 태그에 필요합니다. 헤드 태그에 바로 링크라는 태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하이퍼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어떤 파일과 연결할지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폴더명, 그리고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입도 지정해 줄게요. 텍스트로 만들어진 CSS 파일. 그리고 참조 속성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스타일시트라고 지정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이 index.html 파일에서 이 스타일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저장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style.css 폴더에 파일에 이제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서 연결이 완료되었으니까 기본적인 선택자들을 불러와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 페이지에 있는 코드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483쪽에 있는 코드들인데요. 네. 코드 작업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전체 선택자에 대해서 마진을 전부 다 0으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그리고 패딩도 0으로 지정해서 모든 여백을 없애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리스트가 있다면,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스타일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를 맑은 고딕, 글자의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고요. 네, 여기까지는 시험지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색상도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디 태그는요, 이 알뜰 식자재물은 반응형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가로의 너비가 가변적입니다. 가로의 너비가 바뀔 수 있어서 최소의 가로 너비를 지정해주면 더 이상 화면이 줄어들지 않고 멈춰있게 되는데, 그럴 때 min wide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의 높이도 비슷한 이유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1200픽셀, 900픽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의 크기를 20픽셀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A 태그는 하이퍼링크, 링크가 걸려있는 태그를 말할 텐데, 이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애주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블락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선택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index.html을 레이아웃에 맞춰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가장 바깥에 있는 태그들을 기준으로 CSS 스타일을 짜보도록 할게요. 네,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태그를 선언해 줄 거고요. 이 헤더 태그는 화면의 왼쪽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float를 left로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아래 있는 탑 영역까지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왼쪽에서 클래스 선택자를 많이 사용했는데, 네, 혹시 다른 선택자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맞춰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탑을 클래스로 선언했으니 여기에 대한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float 속성은 left로 확인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메뉴 쪽, 이 헤더 쪽의 영역에 가로 길이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200픽셀로 주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이에요.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에는 가로 길이를 화면 전체의 너비에서 200픽셀을 빼야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함수를 써주도록 할게요. CAAC를 써주도록 하고, 100%의 화면 너비에서 꼭 중요한 게 스페이스 바로 띄고, 마이너스 띄고, 200픽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높이도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40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바디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랩도 클래스 선택자이기 때문에 점을 꼭 찍어주시고요. 바디랩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디랩은 화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플로트 속성을 라이트로 줄 거고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위에 이미지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100% 빼기 2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높이도 지정을 해주었었죠. 그래서 높이도 400픽셀로 줄게요. 그 다음에 숄트컷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숄트컷은 바디랩 안에 여기와 바로가기 영역, 그리고 공지선과 갤러리를 합치고 있는 컨텐츠 영역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단계에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숄트컷이라고 클래스 선택자를 찾아준 뒤에 이 숄트컷은요, 이 화면, 오른쪽 화면에 있어서의 왼쪽 기준에 맞도록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요, 전체의 100%로 주도록 합니다. 네, 지금 이 이미지 슬라이드와 바디랩은 바디 바로 아래 있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숄트컷은 바디랩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100%로 주게 되면 바디랩과 동일한 크기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숄트컷의 높이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제시된 대로 150픽셀로 줍니다. 그리고 갤러리 영역도 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영역이 아니라 컨텐츠 영역 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도 100%로 줄 거고요. 세로 길이만 25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푸터 영역인데요. 푸터 영역의 태그도 스타일을 지정해 줄게요. 푸터 영역의 플로팅 속성은 라이트로 줄 거고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요, 이미지 슬라이드, 바디랩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100%에서 빼기 200픽셀 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120픽셀로 줄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트 안에서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버튼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버튼 적어주고요. 버튼. 그리고 플로팅 속성은 레프트로 줍니다. 네, 여기 푸트 안에서도 왼쪽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도 푸트와 동일하게 120픽셀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조금 빠트린 영역들에 대해서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코드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체크하면 로고 자리가 먼저 있겠어요. 그래서 로고 자리는 이탑 클래스 아래에 맞춰가지고 적어주는 게 찾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점 로고 또한 클래스 선택자이기 때문에 점 로고라고 적어주고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줍니다. 그리고 로고의 가로 길이는요, 200픽셀이기 때문에, 네, 그 전체 영역을 그렇게 잡아줄게요. 실제 로고의 크기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는 100픽셀로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 자체에 대한 마진을 설정해 줄게요. 그래서 30픽셀, 위쪽에 30픽셀, 그리고 아래쪽에 2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스타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잡고 갈게요.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위에 로고와 동일하게 200픽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25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콘텐츠 영역에 들어가는 공지사항과 갤러리 자리도 스타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컨텐츠 아래에다가 맞춰서 노티스와 갤러리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노티스도 클래스 선택자이기 때문에
노티스 적어줄 거고, 노티스 영역은요, 플로팅 속성을 left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는요, 네, 세미콜론이 따라와서, 네, 가로 길이는 전체의 40%로 줄게요. 그리고 갤러리에도 40%를 줍니다. 그러면 전체 100%에서 남은 20%는 여백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게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로 마진 레프트에 7%를 줄 거고요. 그리고 마진 라이트에 3%를 줄 겁니다. 네. 그리고 갤러리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갤러리는 네, 플로팅 속성을 먼저 레프트로 줄 거고요. 이 전체 가로 길이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문제 없이 바로 옆에 잘 나타날 겁니다.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40픽셀을 줄 텐데 여기서는 레프트 속성을 3%로 주고 아래 속성을 7%로 줄 거예요. 그래서 노티스와 갤러리 사이에는 여백이 총 6%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동일하게 높이는요. 높이는 210픽셀, 그리고 마진 탑 위쪽에서부터는 마진이 살짝 20픽셀 있도록 지정을 해줄게요. 갤러리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작업 내용을 살펴볼까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잘 저장한 뒤에 모든 파일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에 네,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요소들이 각자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지금 하단 자리와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 자리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텀 메뉴, 하단 메뉴 자리를 가볼게요. 찾기 위해서 점 버튼을 찾아주고요. 네, 그리고 이 버튼과 패밀리 사이트의 관계를 살펴보면 위에서 노티스와 갤러리를 각각 퍼센트로 가져갔듯이 여기 푸터 안에서도 바텀 영역이 가로로 80%,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 자리가 가로로 20%를 차지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버텀에 가로 영역을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80%로 추가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패밀리 사이트를 먼저 적어 볼게요. 패밀리 사이트. 여기 또 플로팅 속성을 이쪽은 right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20%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높이는 문제에서 제시되었던 대로 120픽셀로 지정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크게 버텀과 패밀리 사이트의 영역은 잡았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 있는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 자리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버텀 바로 아래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BT 메뉴. 그리고 여기서 플로팅 속성은요, 레프트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버텀 안에 들어왔으니까 100%로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여기 120픽셀의 절반인 60픽셀로 하기 전에, 살짝 아래쪽에 버텀 메뉴와 카피라이트 자리 위아래에 살짝씩 여백을 주기 위해서 50픽셀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마진 탑 부분은 네, 10픽셀이 여백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피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카피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위쪽 코드와 동일한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진이 바텀에 찍혀 있어야 가운데 쪽에 예쁘게 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장을 누른 다음에 크롬에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네,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 자리까지 잘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롤이 많아서 보기가 어려우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아래로 시켜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축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로고를 직접 디자인해서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고를 디자인할 때 저희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 파일 새로운 문서 만들기를 합니다. 새로 만들기. 네, 그리고 사전에 정의되었던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정 세부 정보에서 로고라고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폭은 18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높이는 100픽셀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효과가 72ppi인지, 그리고 색상 모드도 RGB인지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 이렇게 눌러주면, 로고를 만들 수 있는 대지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다가 이제 왼쪽에 패널 도구에서 사각형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고, 네, 이렇게 그려줄 건데요. 가로 40, 세로 40픽셀이 되도록 그려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사각형 모퉁이에 있는 원을 더블 클릭하면요. 네, 오른쪽에 변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모퉁이 반경. 이때 모퉁이 반경을, 이쪽이 모퉁이 반경인데요. 여기를 3픽셀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눌러서 3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각도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335도로 회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변경한 사각형의 색상을 설정할 건데요. 색상은 여기 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을 눌러서 코드를, 색상 코드를 직접 입력해 줄 때는 여기 팔레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R 값에 237, 그리고 G 값에 28, 그리고 B 값에 36을 입력해 줍니다. 엔터 쳐주고요. 획은, 네, 없도록 색 없음을 설정해 줍니다. 네, 그리고 선택 도구를 누른 다음에 가운데를 누르고요. Alt, Shift를 누른 채로 옆으로 끌어당기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복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구 상자에 가서 글씨를 찾아서 글씨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도구 상자에 문자를 누른 다음에 아무 곳이나 위치를 탁 클릭하면, 네, 글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Alt, 띄고, 식자, 재물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글꼴의 크기는 HY, 네, 헤드라인을 사용할 건데요. HY 헤드라인. 네, 이렇게 눌러줄 건데, 전체 드래그를 하고 다시 해줄게요. HY 헤드라인. 이렇게 한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22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요. 22 폰트 사이즈요. 그 다음에 이 식자 재물의 색상만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곳의 색상만 7을 눌러서 어떻게 변경해 줄 거냐면, 식자 재물은 251, 그리고 G 값은요, 176, 그리고 59. 엔터.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선택을 눌러서 얘네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눌러서 다시. 네, 여기 텍스트가 잘못해서 지워졌는데 다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이거 십자 재물. 네, 여기 색상을 다시 지정해 줄게요. 십자 재물 251, 176, 이렇게 작업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 알뜰 같은 경우에도 색상을 흰색 쪽으로 만들어 볼게요. R 값에 255, 그다음에 G 값에 255. 네, 블루 값에 255로 만들어 줍니다. 선택도구를 활용해서 이 글꼴들을 옮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자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 있는 사각형 크기를 두개 잡은 다음에 적절히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알뜰에 예쁘게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작성한 문자를 선택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상단 메뉴에서 효과, 그리고 스타일과, 그리고 그림자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네, 그림자의 모드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투명도는요, 100%로 해줄 거고요. F옵셋은 2픽셀, Y옵셋은 1픽셀, 크림 효과는 0픽셀로 해줄게요. 색상은 한번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GB 값을 71, G71, B71까지 해서 확인 눌러주면 네, 글꼴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 도구를 사용해서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Alt Shift를 눌러서 이 텍스트를 복사해 줍니다. 네, 이렇게 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 문서에서 여기서는요, 이 식자 해물이라는 글자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서는요, 알뜰이라는 글자를 삭제해 줄 거고요. 선택 마우스를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한번더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완료되었다면 선택 도구 사용해서 전체 크기를 잡아주고요. 화면에 맞춰서 이 비율 유지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쪽으로도 Shift 키를 누르고 화면에 맞춰서 증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네, 비율에 맞게 증가시켜 보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증가를 시킨 다음에 이제 화면에 작업한 내용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내보내기,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보내 위치랑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당 폴더 안에 로고.png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로고로 만들어줍니다. 로고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보낼 위치는요, 행복봉사단 안에, 네,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바탕화면에서, Alt 식자재물에서 행복봉사단 안에,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어줄 거고요. 여기 안에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 비율 조절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 볼게요. 네, 바로 탐색기 이미지스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고.png가 잘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로고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로고는 우리가 구분해 놓았던 로고 자리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고를 클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A 태그를 사용해서 네, 링크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태그 그리고 소스는요, 이미지스 폴더의 로고.png를 사용해 줄 거고, 이미지 태그마다 꼭 alt 속성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태그를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고에 대한, 로고 자체에 대한 크기를 한번 스타일시트에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로고 선택자를 찾아주고요. 그 아래다가 입력해 줍니다. 혹시 로고라는 클래스 선택자, div 클래스 선택자 안에 이미지라는 태그가 있다면 이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 주세요라는 코드 있고, 네, 이 이미지 태그에는요, 플로팅 속성을 left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80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세로의 높이는 100픽셀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했던 로고의 크기와 또한 시험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고 크기와 동일하게 맞춰줄 거고요.
이렇게 가로가 180픽셀이 되면은 양쪽에 10픽셀씩 마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진 레프트에만 10픽셀을 줘서 가운데 정렬처럼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CSS 파일 저장하고 index.html도 저장한 뒤에요. 네,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로고 자리에 위쪽 아래쪽 여백, 왼쪽 양쪽의 여백까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HTML에서 메뉴 자리를 스타일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메뉴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 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는 UL 태그를 사용해서 각각의 메뉴들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UL 태그 안에 먼저 li 태그로 메인 메뉴를 잡아줍니다. 메인 메뉴는 일체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씨 자체에 하이퍼링크를 달아주도록 합니다. 네, 하이퍼링크를 임시링크로 달아줄 거고요. 이 A 태그가 달아지는 장소는 여기 과일 채소가 끝나는 부분. 엔터를 치고 여기 안에다가는 또 새로운 UL 태그를 넣어줄게요. UL 태그를 만든 다음에 UL 클래스 속성을 줍니다. 서브 메뉴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li 태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명확해지겠죠? 네, 확실하게 하이퍼링크 만들어 줄 거고, 감자, 고기. 네, 이렇게 하나의 서브 메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이트맵에서 확인했던 것대로 이쪽엔 다섯 개의 서브 메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동유, 나물 동유, 그리고 냉장 과일, 냉동 과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네 개에 대한 여기 메인 메뉴 하나에 대한 전체 HTML 코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총네개더 작성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UL 태그에 클래스를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네비 이렇게 점은 CSS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네비라고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li 태그를 복사해서 총 네, 이렇게 다섯 개의 메인 메뉴를 각각 사이트 맵에 따라서 코드를 수정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맨 위에 있는 클래스인 메뉴 클래스를 CSS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 스타일 시트들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네비라는 클래스를 찾아줄 거고요. 바로 UL 태그죠. 그래서 이 네비라는 UL 목록은요,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90픽셀로 줍니다. 그러면 전체 이 헤더 영역의 가로 너비가 200픽셀이기 때문에 왼쪽에 마진이 필요합니다. 마진이 10픽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점 네비라는 클래스, UL 클래스 안쪽에 li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li 태그를 플로팅 속성으로 레프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90픽셀로, 네, 서브 메뉴, 제 메인 메뉴의 네, 크기가 네비와 동일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메뉴 하나의 높이는 50픽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i 태그에서는 모양의 크기를 잡아줬는데요. 실제 이제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은 navy라는 클래스 안에 li 클래스 안에 li 태그 안에 a라는 태그에서
직접 그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들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하이트는요? 라인 하이트. 네. 이렇게 스타일의 줄 간격을 50픽셀로 위에 이 하이트의 높이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폰트는 볼드체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그리고 백그라운드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네. 그다음에 컬러. 글자의 색상은 샵 353535.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영역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요. 이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위쪽 오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 값으로 776T 70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컬러를 글자 색상을 반대로 흰색으로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크롬을 열어서 새로 고침을 해줍니다. 네, 화면이 나오지 않죠? 지금 보니까 여기 index.html은 변경 사항이 저장이 되지 않았어요. 마저 저장을 크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뉴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타일도 잘 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메뉴에 대한 스타일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는 일단 우리가 메뉴 뒤에 배경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메뉴 스타일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 스타일에서 메뉴를 찾아줘요. 여기에서 z-index를 1로 줍니다. 그래서 화면에 맨 위쪽으로 메뉴가 보이도록 네,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내비 메뉴들에다가도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을 해줬죠. 네, 그리고 이 li 태그들 안에 있는 서브 메뉴에 이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태그 아래다가 서브 메뉴 스타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서브 메뉴 클래스를 적어주고요. 네, 여기다가는 가로의 너비를 900픽셀로 주도록 할 거예요. 모든 서브 메뉴의 지금 가로 길이가 적어도 하나에 190픽셀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섯 개 반복했을 때한900 정도 크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요, 50픽셀로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탑은요, 세미콜론이 붙어서, 탑은 네, 위쪽에서 마이너스 50픽셀이 되도록. 그래서 서브 메뉴가 실제 이 메인 메뉴보다 50픽셀 아래에 있을 건데요. 이 위치를 50픽셀 위로 올려서 메인 메뉴와 동일한 크기에 나타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프트 위치도요. 메인 메뉴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위치를 190픽셀만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z-index 값을 3으로 줄 거예요. 앞에 메뉴에 1을 붙였는데 여기에 3을 줌으로써 가운데에 이제 2로 값을 갖는 메뉴 배경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는 처음에 디스플레이를 너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서브 메뉴 안에 있는 li 태그들을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속성은 left로 만들어줄 거고요. 네, 가로 길이는 180으로 지정해 줍니다.
메인 메뉴보다 10픽셀 작게 만들어줄 거고, 네, 높이는 메인 메뉴와 동일하게 50픽셀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해서 모든 메인 메뉴, 서브 메뉴들이 오른쪽으로 잘 한쪽에 나열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서브 메뉴 LI에 스타일들을 A 태그를 사용해서 지정해 볼게요. 네, 라인 하이트는 이 전체 높이와 동일하게 50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4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폰트는 볼드체 처리해 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는 그 요소 안에 가운데에 넣도록 센터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컬러는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스타일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서브 메뉴 라이 A 태그에 H 오버 오버를 했을 때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색상만 바꿔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333333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텍스트의 크기, 텍스트의 폰트 체는 폰트 FFFF 00.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서를 저장해 보면, 네, 실제 알뜰 식자재몰에서 서브 메뉴가 여기 안에 지정한 스타일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서브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none으로 해놨던 것을 주석 처리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풀리는 거는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와이어프레임에서 확인해 보면 메뉴 서브 메뉴 뒤에 배경이 있는데요. 불투명으로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index.html에서와 style.css 파일에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네이브 태그 바로 위쪽에다가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배경화면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해볼게요. 그래서 div 태그 사용하고 여기다가는 선택자를 ID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BG라는 이름으로 div 영역을 하나 줄 거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스타일 시트에서 이 메뉴 배경 영역의 스타일을 어떻게 줄 거냐면요. 네, 먼저 메뉴 클래스 여기 위에 찾아가서 위쪽에다가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선택자이기 때문에 샵을 해주고요. 메뉴 언더바 비지 이렇게 열고 그 안에다가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메뉴 배경 화면은요. 이 왼쪽에 있는 헤더 200픽셀을 뺀 전체가 가로 길이가 돼야 해요. 그래서 가로의 너비는 이 100%에서 띄고 마이너스 띄고 200픽셀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네, 컬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네, 그리고 메뉴 영역의 높이는요. 전체 서브 메뉴가 서브 메뉴의 높이가 50픽셀이고 이 메인 메뉴 전체가 5개이기 때문에 25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이 메뉴 배경 영역의 위치는요. 가장 그 화면의 상단에서부터 위쪽에서부터 150픽셀에 위치하도록 지정해 줍니다. 왜냐면 메인 메뉴가 탑으로 설정해 줄게요. 왜냐면 메인 메뉴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150픽셀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도 150픽셀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는 메인 메뉴가 끝나는 200픽셀의 위치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메뉴 배경의 색상은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35353. 네, 회색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조금 투명도를 가질 수 있도록 0.5, 50%의 투명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뉴 영역을 Z인덱스 1로 설정했는데요. 그거보다는 화면 앞쪽에 배치되도록 Z인덱스를 2로 해줄 거고요. 아래에서 봤듯이 서브 메뉴는 그 위쪽에 보일 수 있도록 Z인덱스를 3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Z인덱스 값을 2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처리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지금 메뉴 배경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있는 서브 메뉴의 색상이 원래 0000이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글씨가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새로 고침 하게 되면 지금 전부 다 디스플레이가 none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서브 메뉴의 디스플레이 none을 주석 처리, 메뉴 배경의 디스플레이 none을 주석 처리 한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할 거고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메뉴 배경 화면과 그다음에 서브 메뉴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주석을 해제한 다음에 아래쪽에도 주석을 해제한 다음에 Ctrl S 눌러서 저장 한번 해줄 거고요. 이제 이 서브 메뉴들이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이 서브 메뉴와 이 메뉴 배경 화면이 보이도록 만들어 볼게요. 새로 고침을 눌러서 여기 올렸을 때만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메뉴 슬라이드 다운 메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Alt 식자재물에 다시 한번 새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줄 거고요. 네, 현재 지금 이게 CSS 폴더 안에 들어가게 작업이 됐는데 이걸 끌어다가 바꾸게 놔주시면 각각의 세 개의 폴더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다가 jQuery 파일을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요, jQuery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끌어다가 복사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단추 새 파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script.js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화면에 편집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편집창에다가 이제 코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jQuery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index.html 도큐먼트가 .ready가 되었을 때 바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리고 이 ready 안에는요, function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다음에 중괄호 안쪽에다가 코드를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이 안에서 어떤 코드들을 적어야 하냐면 우리가 navi ul 태그 안에 있는 li 속성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이 서브 메뉴와 메뉴 배경 화면이 슬라이드 다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마우스를 뗐을 때이 서브 메뉴와 메뉴 배경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마우스를 올려야 하는지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달러 표시를 해서 jQuery를 사용하는 문법임을 나타내주고요. 괄호를 연 다음에 다운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navi 클래스 .navi 클래스에 안에 있는 li 태그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괄호 열고 닫습니다. 그다음에 엔터 치고 점또할수 있어요. 어떤 걸할수 있냐면 마우스를 아웃했을 때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두 가지의 작업을 여기 함수 안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네, 마우스 오버 안에다가 펑션을 적어줄게요.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그래서 한 줄에 좀 보일 수 있도록 여기 공백은 조금 지워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아웃도 마찬가지로 펑션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도 중괄호를 기준으로 엔터를 쳐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비 태그 안에 내비 클래스 여기 안에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이 서브 메뉴와 메뉴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달러 표시 그 다음에 점 서브 메뉴 서브메뉴라는 클래스가 점 잠시 스탑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다운. 네, 500.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줄을 복사해서 메뉴 배경화면도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메뉴 배경화면은 IT 선택자이기 때문에 샵 메뉴 언더바 BG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아웃되었을 때는 이 코드와 반대로 복사 붙여넣기 슬라이드 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공백대를 좀 지운 다음에 잘 저장을 하고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었는데 네, 오른쪽에 index.html에도 이렇게 두 개의 코드를 미리 제가 작업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추가가 필요합니다. JavaScript 폴더 안에 jQuery, 네, src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방금 만들었던 자바스크립트 안에 script.js 이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디퍼 속성을 추가하면요.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요소가 뿌려진 뒤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해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내가 작성한 이 파일이 텍스트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타입까지 추가해줍니다. 여기까지 문서를 전부 다잘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크롬을 열고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어서 B 영역인 슬라이드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 또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하는 김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갤러리 이미지도 복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이미지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콘텐츠 영역은 이제 끝이 났고요. 푸터에 있는 SNS 이미지들까지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헤더에는 특별한 이미지가 없는 걸볼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미지 텍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에 여름맞이 과일세일, 순행유균일가, 3만원 이상 구매시 전국 어디든 배송 이런 이미지에 올라갈 텍스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에 찾아가서 방금 복사해 온 이미지들을 하나씩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존에 적혀 있던 글씨를 지우고요. UL 태그를 사용해서 이미지 슬라이드 리스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이미지 슬라이드는 저희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위아래로 슬라이드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UL 태그를 만들기 전에 먼저 div 태그로 모든 이미지들을 세로로 먼저 나열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큰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슬라이드 리스트를 네,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화면에는 실제 이미지가 슬라이드 돼서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v의 클래스를
슬라이드 리스트라는 디브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안에다가 목록 태그, UL 태그를 사용해서 하나씩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i 태그 안에 a 태그를 추가할 거고, 임시 링크도 추가해 줍니다. 네, 여기 안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넣어 줄 거고요. 여기에 소스는 이미지스의 이미지 1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트스 구성도 꼭 넣어 줘야 하고요. 이미지 1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 텍스트만 별도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스팬 태그를 사용해 줍니다. 여기서는 방금 전에 텍스트에서 복사해 왔던 잠시 여기 아래다가 추가해 놓을게요. 여름맞이 과일세일. 이거를 스팸 태그 안에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세부 목록이 나타났는데요. 이 작업을 복사한 뒤에 총 3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도 2로 바꿔줄 거고요. 이미지 여기 아래는 3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네,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었던 텍스트들도 복사해서 네,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여기도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 공간들은 다시 지워줄 거고요.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면, 네, index.html 작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크롬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고, 옆에 글씨 보이고, 제대로 배치되지는 않고 그냥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style.css를 찾아줍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선택자로 만들어진 스타일 시트가 있어요. 여기 아래다가 두 가지의 속성만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포지션은요. 포지션을 릴레이 탭으로 줄게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이 이미지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잘 배치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혹시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오버플로우가 됐을 때, 이 이미지 슬라이드가 지정한 영역을 넘칠 때는 보이지 않도록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더 만들었었던 슬라이드 리스트 또이 이하 각각의 태그들의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코드는 교재에 있는데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작성한 뒤에 코드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 작성하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코드를 다 작성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리스트는 가로의 길이가 이 전체 이미지 슬라이드 위쪽에 있는 영역의 너비의 전체를 가지도록 100%로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요,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의 높이가 각각 400픽셀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서 1200픽셀로 만들어 줄게요. 네,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li 태그 하나마다의 크기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위쪽 상위 영역에 대하여 100%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높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가 400픽셀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400픽셀로 해줄 거고요. 마진은 0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에 대한 설정도 보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는 100%,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400픽셀.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 비율이 맞지 않다면, 이미지는, 그 비율을 유지한 채로, 네, 커지도록 만들어줄, 원본의 이미지 배율을 유지한 채로, 네, 동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있는 스팬 태그, 텍스트 영역이죠. 여기에 가로 길이는 고정된 500픽셀, 세로의 높이는 50픽셀로 이미지의 네모난 영역을 만들어 줄 거고요.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무조건 고정된 위치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탑을 줘서요. 이미지 안에 이렇게 li 태그 안에 스팬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여기서부터
이 하나의 엘라이 태그는 400픽셀로 우리가 만들었었죠. 그래서 한 중간쯤에 올수 있도록 175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는 30% 위치에 하도록 이렇게 레프트 30을, 33을 주도록 줍니다. 텍스트는요, 이 네모 상자 안에서도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 세로로도 가운데 정렬처럼 보이도록 이 스팬 태그의 높이와 동일하게 50픽셀로 줄 간격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색상은 흰색, 굵게 처리해 줄 거고, 이 영역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회색빛의 불투명도가 있는 상태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한번 크롬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미지가 이 영역 안에 딱 맞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맞춰서 증가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스팬 태그가 이렇게 텍스트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번 이미지는 여기 아래에 뒤쪽으로 보일 거고, 3번 이미지도 이 아래 밑으로 보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jQuery를 사용해서 여기 뒤쪽에 깔려있는 슬라이드 리스트를 여기 400픽셀씩 위로 올려가면서 얘가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VS 코드로 돌아와서요. 스크립트.js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코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 슬라이드 리스트는 여기 도큐먼트 레디 안쪽에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마우스 아웃이 된이 밑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마다 반복할 수 있는 함수인 set interval을 사용해 볼게요. 여기서도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여기 소괄호 안에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이 interval 안에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면 되는지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네, jQuery를 사용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영역, 즉 여기 슬라이드 리스트 클래스 영역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 슬라이드 리스트 이렇게 불러올 거고요. 얘를 처음에 먼저 잠시 딜레이를 걸어줍니다. 1000으로 지정을 하면요, 1초 막 1초예요. 그래서 1초 동안 잠깐 얘를 멈춰 있어라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 슬라이드 리스트 점 슬라이드 리스트 얘를 움직이게 합니다. 애니메이트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 시트처럼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 거예요. 즉 마진을 줄 건데요, 마진 탑의 위치가, 그리고 콜론을 누른 다음에 마이너스 400까지만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픽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보다 마이너스 400만큼 위로 올라가라. 그거를 천천히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움직여라 라는 코드이고요. 그러면 이두 줄을 세번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 1초마다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길게 기다려 볼게요. 2초 동안 기다리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전체의 여백을 마이너스 800까지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초 기다리게 한 다음에 여기 다시 마진 탑을 0으로 내려줄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이미지가 여기 보이는 상태에다가 1초 뒤에 두 번째 이미지로 이동합니다. 2초 동안 두 번째 이미지가 보이고 여기 세 번째 이미지로 2초 동안 보입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이미지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마진 탑을 0으로 줬고요. 맨 마지막에 한번더 1초 동안 딜레이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1초로 하셔도 되고 2초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실제 슬라이드가 잘 동작하는지 세로 고침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네, 세로 고침을 눌렀는데 네, 1초 뒤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다시 네, 위쪽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어서 아래에 있는 바로가기와 공지사항 갤러리 자리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가기부터 작업을 할 건데요. 바로가기 영역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가기 자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가장 먼저는 여기다가 모든 A 태그와 이미지 태그를 넣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7개 넣어 줄 건데요. 그 이미지마다 A 태그로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태그로 감싼 이미지 태그. SRC는요,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숄트컷 1번부터 7번까지. Alt 속성에 바로 가기 1번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A 태그를 총 7번 반복하면 되겠죠? 5, 6, 7. 네, 그리고 각각의 숫자들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Alt 속성도 마찬가지로 4, 5, 6, 7로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index.html에서 공지사항과 갤러리도 같이 내용 넣어주고 스타일 시트에서 한 번에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공지사항 자리를 찾아줍니다. 여기는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각각의 탭 영역을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주의할 내용은 없는데요. 일단 안에 작업 코드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탭이 겹치지 않을 때는 각각의 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div 영역을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 탭 메뉴는 아니지만 탭의 모양을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탭이라는 클래스를 붙여줄 거고요. 이 안에다가 공지사항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줄 텐데 조금 더 강조 표현을 줄수 있게 H4로 공지사항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코드는 그대로 복붙해서 갤러리에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갤러리. 네, 그리고 여기 탭 메뉴 아래다가 각각 이제 내용물들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사항은요, 공지사항 텍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공지사항 텍스트가 네,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콘텐츠에 여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보게 되면, 네, 공지사항은 그냥 이렇게 1, 2, 3, 4라고 붙어 있고, 네, 날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UL 태그와 LI 태그를 사용해서 UL 태그와 LI 태그를 사용하고 이 LI 태그 안쪽에다가는요 공지사항을 클릭할 수 있도록 담긴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이퍼링크 안에는 공지사항 사항 1이라는 공지사항의 제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지사항은 왼쪽 정렬할 거지만 이 안에서도 숫자만큼은 오른쪽 정렬을 하기 위해서 스팬 태그를 사용해 줍니다. 스팬 태그를 사용해서 날짜를 적어줍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li 태그 속성 하나를 4번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지사항이 다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어서 갤러리 밑에 들어갈 컨텐츠들도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갤러리 태그 아래쪽에 이제 똑같이 UL 태그와 LI 태그를 사용해 줍니다. LI 태그를 사용해서 잠시 들어가세요. LI 태그를 사용한 뒤에 이 안에서 하이퍼링크를 당연히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이미지는요, SRC의 이미지에, 그다음에 갤러리에 1번을 찾아줄 거고, 여기서 alt 속성이 갤러리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새로운 텍스트를 적어서 이 갤러리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스팬 태그를 사용해 줄 겁니다. 스팬 태그를 사용해서 상품 후기
라는 등의 갤러리에 대한 잠시 눈치케를 잘못 눌러서 스팸 태그를 찾아준 만큼 이 아래에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후기 1 그리고 스팸이 아니라 스팸 태그 네. 이 LI 태그를 총두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번 반복했으면 이제 이 이미지들도 각각 숫자와 내용들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상품기 2, 슬라이드 3. 네, 여기까지 작업한 다음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기 스타일 자체들에 대한 내용을 꾸며줄 건데요. 그 전에 코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코드들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가기 스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style.css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바디맵이라고 숄트컷과 컨텐츠들을 감싼 div 태그가 있어요. 네, 여기 C 영역을 전부 감싸고 있는 바디맵 태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서 이 알뜰 십자재물의 전체적인 색상인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FAE DB 침. 네, 이 정도의 살구색 정도의 느낌을 줄 텐데요. 네, 이런 색상은 수험자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배경색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숄트컷 부분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기는요, 이렇게 A 태그들이 지금 7개 나열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의 여백, 그리고 크기가 이 화면의 100% 길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플렉스라는 속성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두 개의 요소를 더 추가해 줍니다. 숄트컷, 그리고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는요, 플로팅 속성을 왼쪽에서부터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0픽셀, 그리고 가로 길이는 100픽셀, 높이도 100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마진을 25픽셀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더 숄트컷에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호버링을 했을 때 오퍼시티, 투명도를 50%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한 뒤에 크롬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탭에서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배경색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바로 가기 요소들도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이게 되면 화면을 줄이게 되면 이 바로 가기에 여백들이 알아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찾아서 그 아래에다가 콘텐츠 아래다가 우리 탭 메뉴 부분 여기 공지사항과 갤러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점, 탭 열어주고 가로 길이는 100%로 줍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40픽셀로 줄게요. 네, 그리고 마진 바텀으로요. 바텀으로 8픽셀을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만 볼더 바텀. 아래쪽에만 2픽셀의 전체 줄을 그어지도록 솔리드 그리고 구구구구구. 네, 이렇게 회색빛의 긴 선을 이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글자를 감싸고 있는 H4 헤더 H4 태그에는요. 그래서 탭 안에 있는 H4
태그에는 플로팅 속성을 left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의 줄 간격을 40픽셀, 위에 있는 40픽셀 높이와 같이 줄 거고, 폰트를 굵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 저장하고 난 다음에, 네, 이탭 부분이 가로 길이를 100%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떤 부분인지, 실제로는 노티스의 100%, 갤러리의 100%인데요. 여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크롬에서 잘 저장한 뒤에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렇게 공지사항, H4 부분만큼은 여기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지정한 거고요. 전체 탭 영역은 실제로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의 100%에 해당하도록, 네. 테두리가 아래쪽에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지사항부터 차례로 스타일을 추가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노티스 아래에다가 노티스 안에 있는 li 태그. 네, li 태그. 여기 li 태그들에 대한 각각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li 태그에는 먼저 영역에 대한 크기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는 40픽셀, 줄 간격은 40픽셀,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i 태그를 사용했지만 혹시나 노티스 li 안에 a 태그가 있는데요. 네, 이런 영역에서 혹시 패딩이 잡히게 된다면 네, 여백이 틀어져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더 코드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노티스 안에 li 태그 안에 a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 패딩을 0으로 잡아주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에 해당하는 여백이고요. 여기는 좌우에 해당하는 여백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적는다면, 네. 앞뒤, 위아래, 그리고 여기는 좌우에 패딩 값을 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티스 안에 또 스팬 태그가 있어요. 노티스 안에 스팬 태그. 바로 날짜를 감싸고 있는 태그인데요. 여기는 플로팅 속성을, 여기만 독립적으로 라이트를 주게 되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티스 안에 있는 li에 ho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에 폰트의 굵기를 굵게 만드는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갤러리 영역의 스타일도 네, 어렵지 않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아래다가 추가해 줄 거고요. 점 갤러리 안에 ul 태그가 있어요. 갤러리 태그 안에 여기 UL 태그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디스플레이는 플렉스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UL 태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네, 여백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면서 네, 반응형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갤러리 안에 LI 태그들의 직접 네, 사이즈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플로팅 속성은 왼쪽에서부터 배치되도록 할 거고요. 가로의 높이는 160픽셀. 그리고 세로 높이는 150픽셀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요, 16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그리고 패딩은 15픽셀, 그리고 1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아래로는 15픽셀, 왼쪽 오른쪽으로는 10픽셀씩 네,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 li 영역에 패딩이 주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안에 이미지 태그에 직접 저장할 스타일들은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의 너비예요, 100%. 최대로 여기 li 태그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미지 태그의 높이는 오토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종속적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적으로 이 사이즈를 잡기보다는 상위에 있는 요소들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네, 코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 태그 안에 li 안에 마우스를 올리면 2D
투명도를 0.5%로 만들어주는 코드까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한 뒤에 다잘 저장을 해주시고요. 실제 코드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네, 공지사항과 갤러리들이 잘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정렬이 잘안 됐는데요. 코드상에서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i 태그 안에 네, 여기가 SPA가 빠져 있었죠. 그래서 전부 다 A를 붙여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네, 컨트롤 S로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이렇게 바로 잘 정렬이 오른쪽에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 후기도 잘 들어가는 것까지 잘 보이고요. 네, 그럼 이어서 여기 공지사항의 첫 번째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와야 합니다. 네, 레이어 팝업 창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팝업 창은 이 C 영역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div 태그로 ID를 붙여줄 거예요. 레이어라고 붙여줄 거고, 그 다음에 div 태그를 또 만들어서 실제로 그 레이어 팝업 창, 그 네모가 들어가는 부분에 div 태그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div 클래스를 붙여서 업타이틀 그리고 업바디 div태그 안에 클래스로 업바디 그리고 마지막에 div태그로 버튼 닫기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컨텐츠 안에 들어가야 될 레이어 팝업 창은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내용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복사해다가 타이틀 부분에 붙이고요. 그리고 네, 내용 부분도 복사해다가 다시 여기를 복사, 컨트롤 C 해서 바디 안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어 팝업 창을 C 영역 밖에다가 배치를 하면요. 여기 위에 있는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작업하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잘 저장한 뒤에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러리 li h오버가 끝나는 부분에 지정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id 태그로 선언한 레이어 부분. 레이어. 네, 이 영역은요. 네, 실제로 데이터가 이 네모 창이 올라가 있고 그 네모 창을 포함하여 여백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네, div로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이게 하면 여기도 보일 거고요. 여기를 안 보이게 하면 여기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레이어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클래스가 바로 바디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태그가 바디 태그이기 때문에 바디 태그를 기준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setIndex 값은요, 모든 요소들의 첫 번째에 보일 수 있도록 1로 지정을 해줍니다. 네, 여기 메뉴들도 setIndex 값이 여기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치만 이 요소들은 여러 태그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태그들끼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바디 태그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div 태그들은 지금 setIndex 값이 0입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가장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면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네, 여기 레이어에 active라는 클래스를 혹시 붙일 경우에 이건 자바스크립트에서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붙일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업이라고 이제 레이어 팝업 창에 네모가 그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에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언더바 업. 네, 먼저 이쪽에 가로 높이는요 500픽셀.
그리고 세로는 4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은요, 픽스드로 줄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이 되더라도 이 위치가 고정, 화면에 고정되어 나타나도록 할 거고, 이 위치는 레프트는 30%의 위치에 하게 할 거고, 네, 위쪽으로는 20%의 위치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창의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업타이틀, 업바디, 버튼에 대한 스타일도 쭉 이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교재에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코드들 복사해다가 붙여 넣은 뒤에 네, 여러분은 직접 쳐보신 뒤에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복사해 왔는데요. 네, 먼저 업타이틀은요, 공지사항의 제목 칸이 될 부분이고, 마진 위쪽으로 30픽셀 줄 거고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줄간격은 이 정도로 16픽셀. 또 확인해 보면서 수정하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폰트 사이즈는 20픽셀. 그리고 굵게 처리해 줍니다. 네, 업 바디는요, 실제 여기 텍스트들인데요. 패딩 값을 30으로 줄 거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폰트 사이즈는 제목보다는 작은 16픽셀. 그리고 라인 하이트도 네, 30픽셀로 좀 가독성 있게 넓게 떨어뜨려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닫기 버튼인데요. 닫기 버튼은 가로 세로 길이를 짧게 네, 만들어줘서 버튼 모양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다음 줄에 처리해 줬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 가운데 정렬, 버튼의 가운데에 정렬해 줄 거고,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까지 위계 질서에 맞게 네,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버튼 만들어 줬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포지션은 앱솔루트. 그리고 이 버튼 영역은 아래에서부터 10픽셀에,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10픽셀에 위치하도록 네,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또 수정하고 싶은 스타일 시트들이 있다면 사실 얼마든지 수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현을 해봤는데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레이어 팝업창을 여기 디스플레이 none으로 해놨는데 여기를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컨트롤 S를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S를 하며 새로 고침을 하면 팝업창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 첫 번째를 눌렀을 때이 팝업창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창이 닫혀야 한다는 거. 네, 이것을 확인하고 코드 작업을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스크립트.java에서 코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네, 우리가 클릭해야 될 대상이 공지사항의 첫 번째 공지사항이에요. 그래서 .notice라는 클래스 안에 li 태그 여기 안에 li 태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first를 클릭한다면 네, 가운데에 function 괄호 열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 안에다가 코드 적어줄게요. 그러면 어떤 게 나와야 하냐면 여기 레이어 아이디로 괄호 안에다가 아이디로 만들어진 레이어라는 이 요소를 찾아서 여기다가 add 클래스를 붙여줍니다. 뭐냐면요 바로 active 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우리가 style.css에서 레이어에 액티브가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있지 않을 때 영역을 확인했죠. 네, 마침 확인한 김에 레이어 영역을 display none을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script.js로 다시 돌아와서 코드마저 작업해 볼게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요. 점, 아, 네. 꼭이 따옴표를 해주시고요. 점 버튼. 여기를 클릭했을 때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리고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중괄호 안에다가 코드를 적어볼게요. 여기 layer
부분에 add 클래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remove 클래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 작성한 뒤에 저장을 잘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크롬에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누르면 처음에는 이좀 축소하고 다시 볼게요. 처음에는 이 팝업 창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의 첫 번째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요. 팝업 창이 닫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푸터 영역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입니다. 그리고 푸터 영역에는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험자 제공 파일에 또 어떤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지 푸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하단 메뉴의 텍스트에는 이렇게 파이프라인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트 텍스트, 패밀리 사이트 텍스트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카피라이트부터 복사해서 네, 카피라이트 자리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메뉴 자리부터 살펴볼게요. 하단 메뉴는 이 메뉴 사이사이마다 네, 그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얘를 실제로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지만요. 여기 목록 하나하나를 UL 태그와 LI 태그를 사용해서 목록으로 만들 거고, 스타일을 사용해서 여기 파이프라인을 붙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UL 태그를 사용해서 목록을 만들어주고요. LI 태그로 7개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하단 메뉴를 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단 메뉴. 1.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li 태그를 복사해서 7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얼추 7개가 된것 같은데 번호를 붙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개입니다. 그러면 한번더 7개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아, 네, 제가 착각했는데 6개까지. 네, 6개까지를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 자리도 아예 추가를 해보고 갈게요. 처음에 패밀리 사이트는요, 패밀리 사이트에 셀렉트 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셀렉트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요. 네임에 여기 빼놨기 때문에 네, 다시 셀렉트 박스에는 네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이트 리스트라는 이름의 셀렉트 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렉트 박스의 요소 하나하나는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옵션으로 실제 값은 임시 링크를 사용할 거고요. 패밀리 사이트 1을 만들어 줄 거고, 네, 예를 들어서 패밀리 사이트 2와 3도 이렇게 얼마든지 코드로 작업해 줄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Ctrl S를 눌러서 index.html 파일을 잘 저장해 줄 거고요. 이제 푸터 부분에 클래스를 네,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먼저 푸터 영역을 찾아줍니다. 푸터 영역을 찾으면 여기에 배경색이 없기 때문에 배경색을 먼저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ackground color 백그라운드 컬러가 네, 이 검정색 빛깔이 나는 코드일 텐데요. 20D4C4. 이렇게 배경색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실제로 주어진 배경색은 없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버튼 메뉴 아래다가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이요. 그리고 줄간격은 50픽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BT 메뉴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가 코드를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 메뉴에 UL 태그가 있는데요. UL 태그의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운데 정렬해 두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t 메뉴에 li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 s가 들어가서 li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 div 디스플레이는요, 인라인으로 모두 한 줄에 보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a 태그도 인라인 태그로 네, 동작하게끔 a 태그도 붙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하단 메뉴마다 있었던 파이프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t 메뉴에 li 태그에 두 개를 붙여서 after라는 코드를 적을 수 있고요. 그러면 예부터 뒤에 컨텐츠까지는 따옴표로 띄고 파이프라인 띄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네. 쉽고 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bt 메뉴에서 네, li 태그에 last child 라면요, 여기 뒤에다가 애프터를 붙여서 여기에는 별다른 컨텐츠가 없도록 빈 따옴표로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카피라이트랑 패밀리 사이트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카피라이트 아래에는 텍스트 얼라인이 필요합니다. 둘이 지금 왼쪽에 치우쳐져 있을 거라서 센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요? 네, 위에 세미콜론이 빠져가지고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줄간격은 네, 50픽셀로 만들어져서 이 위쪽에 선언했었던 높이와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에 찾아가서요. 그 아래 속성을 좀 추가해 볼게요. 패밀리 사이트 안에서 셀렉트 박스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셀렉트를 할때 네, 힘들었던 부분들. 일단 셀렉트 박스의 너비는요. 200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네, 픽셀이 X 높이는 3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부터 50픽셀에 네, 50%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요, 16픽셀, 그리고 플로팅은 라이트 정렬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마진 탑에는 45픽셀의 여지를 남겨뒀고, 마진 라이트 컨셉에는요, 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드를 잘 저장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로 버튼 누르면 네, 이렇게 사이즈가 잘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하단 메뉴가 생각보다 작아서 코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단 메뉴의 폰트 사이즈가 지금 10픽셀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교과서에서는요. 네,
네, 아마 지갑 여성에서는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입니다. 저장한 뒤에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네, 한장 메뉴와 카피라이트가 동일한 크기로 나타내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우리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창에서 F12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는데요. 네, 혹시 콘솔 창에서 오류 뜨는 게 있는지, 엘리멘트 옆에 콘솔 창에서 오류 뜨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서요.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속성을 눌러서 네, 이 전체 크기가 5MB를 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알뜰 식자재몰 풀이를 함께 해봤는데요. 네, 모든 시험자분들의 네, 합격을 기원합니다.